포이에마 예수교회 장애인부가 일본 희망여행을 다녀왔는데요. 이번 여행 목적 중 하나는 바로 장애인 자립생활 연수였습니다. 일본 오사카의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기관 등을 찾아 견학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사라 기자가 전합니다. 일본 오사카시에 있는 일상지원 네트워크 파티파티. 포이에마 예수교회 장애인부가 장애인 자립생활 연수를 위해 이곳을 찾았습니다. 올해 창립 20주년을 맞은 비영리 활동법인 파티파티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공동의 지역사회에서 동등한 관계로 서로 협력하며 파티를 하는 것처럼 함께 즐겁게 살자는 이념으로 세워졌습니다. 가까워하는 단체는 항상 파티파티는 장애인의 가사 생활과 이동 지원, 주간 보호소 등의 장애인 활동 보조 사업을 하며 장애인 자립 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찾은 오사카시의 국제장애인교류센터. 이곳은 나 자신과 자립, 정보, 교류, 국제적이라는 의미의 영어 첫 글자를 따서 일명 빅아이로 불리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 실현을 목표로 지난 1993년부터 10년 단위로 시작된 UN 장애인 10년을 기념하기 위해 세워졌습니다. 장애인들은 이곳에서 문화와 여가, 예술, 교류 활동 등을 통해 일반인들과 똑같은 사회생활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네, 国連ではあの障害者の完全参加と平等という言葉が謳われてますので、その言葉を実現するためにこの施設が作られたという目的です。 대강당부터 화장실, 숙소 등 건물 전체가 장애인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어 장애인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돋보입니다. 장애인들도 평범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이들을 위한 사회의 합리적 배려가 무엇보다 필요해 보입니다. 일본 오사카에서 CBS 뉴스 이사라입니다.